레인보우 식스 시즈 은행 맵 내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입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좀 더 속도가 빠른 밴딧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의사실 2층부터 1층 지하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대표 의사실이고요. 대표 의사실입니다. 여기 창문을 뚫으시면은 오른쪽에는 주얼리 귀속품 스펀지점, 그리고 왼쪽에는 이 건물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주차장 스펀지역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벽 뒤에는 뒷구역 스펀지점입니다. 저희가 대표 의사실이고요. 대표 의사실 통로, 여기는 2층 소파실, 여기는 2층 카운터, 여기는 회의실, 여기는 2층 롱입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고요. 엘리베이터의 트랩도어. 여기는 홀 계단 또는 로비 계단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카운터, 소파, 대표 이사실, 회의실, 롱,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트랩도어가 있고요. 여기는 지붕, 여기는 중앙 계단, 그리고 롱 속에 밑에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여기는 2층 사무실입니다. 2층 사무실 밑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이쪽이 뒷골목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 야외는 2층 야외고요. 2층 야외의 밑에 부분이 뒷골목이죠. 여기는 2층 창고. 창고에도 이렇게 트랩도어가 있습니다. 2층 창고입니다. 2층 창고, 채광 계단, 네, 채광 계단, 그리고 이쪽에도 지붕, 채광 계단, 그리고 이쪽에도 야외, 2층 야외, 또는 테라스, 네, 채광 계단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여기는 소파실입니다. 소파룸, 1층 소파룸. 1층 소파, 비상구, 1층 창고, 여기가 뒷마당 스펀지역, 여기는 휴게실이고요. 휴게실에도 휴게실은 트랩도가 없네요. 여기는 사무실, 1층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뒷골목 스펀지역. 사무실에는 두 개의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무실 내부 트랩도어 하나 있고요. 사무실 뒷골목, 휴게실입니다. 여기는 1층 롱이고요. 1층 롱, 센서, 중앙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엘리베이터입니다.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자, 여기 위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자, 쭉 가시면 여기는 로비입니다. 로비. 아까 전 여기는 로비 계단 또는 홀 계단. 앞쪽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는 정문이고요. 주차장 스펀지역. 여기는 비금속 스펀지역 또는 하수구 쪽 스펀지역입니다. 정문. 여기는 1층 카운터. 1층 카운터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여기는 프린터실. 여기는 문서 보관소. 다시 소파, 1층 소파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채광계단이고요.
자, 비상구로 지하를, 네, 지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상구, 서버실, 서버실 쪽에는 동굴, 여긴 하수구구요. 하수구와 동굴을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여긴 동굴이구요. 여기가 하수구입니다. 하수구 쪽 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면은 여기는 하수구 쪽 스펀지역, 또는 여기는 주얼리, 네, 귀금속품, 귀금속품 건물 스펀지역입니다. 다시 하수구 지나서 동굴 지나 서버실, 서버실에서는 여긴 상황실이고요. 상황실 여기는 지하롱 또는 지하통로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지죠. 금고 통로, 금고 돈방, 금고 내부, 금고 입구, 소파, 또는 엘리베이터 이쪽에 트랩도어, 그리고 금고 입구 쪽에 트랩도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앙 계단,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아까 전에 이쪽에 쭉 가시면은 여기 스펀지역과 이어지고요. 주차장 스펀지역. 주차장. 여긴 락커룸입니다. 락커룸.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은행 내부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